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행자 신호 켜지면서 건너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런데 은주야 언제? 은주겠지. 완전 아침이네. 아침 하나 온다. 출근길에. 와, 왜 그래? 그러고 그냥 갑니다. 어, 그냥 가? 이렇게 갔어요. 신줄도 모르고 계속 가. 그냥 갑니다. 뺑소니. 도망가는 거야. 아, 이렇게 그냥 갔어요. 저렇게 사람은 쓰러져서 미동도 없어요. 근데 그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. 아, 맞네. 와. 붕 떴다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? 머리부터? 머리. 아, 어떡해. 아, 진짜 어지럽다. 오빠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어떡하냐, 이거. 아휴. 어디야, 울산이야? 울산? 저기가 저거 지점입니다. 7시 반이야. 와. 와. 아이고. 이 쯤에서 저희 동생이 상공을 당하게 됐고요. 저까지 날라가고. 그래서. 10m 와. 많이 날라갔네. 동생이 이제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. 네.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좀 출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. 또 부지런해, 이런 분들은. 저는 회사를 근무를 하고 있다가 지구대에서 연락이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,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만 좀 얘기를 하셨고요. 그래서 일단 바로 가서 상태를 알아보니 지금 허리가 부러졌고 골반이 부러졌으며 머리 쪽이 많이 심각하게 다쳤다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야, 아침에 저 생각이나 했겠냐고 진짜.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내 혈관이 지금 다시 터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안 좋은 상황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. 비극을 왜 저희한테 주시냐. 너무 제 동생이 불쌍해서. 어떡해.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. 진짜 신이 있다면 하나 묻고 싶었습니다. 왜 꼭 저희여야만 했냐고. 에휴.
잔인하다 저 사람. 3시간 뒤에 범인이 검거가 됐다. 음주 상태가 맞고 20대 초반이다. 그냥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. 자기가 진건 사람이 아니었다.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. 주차용 표지문 그거에 대해서 부딪힌 것 같고. 뭔 소리야? 아니 미... 근데 부주하고 3분 뒤에 반대편 차선으로 그 차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. 와. 와. 사건장에 또 와보는 거 어떻게 됐는지. 아니 그. 제정신이 아닌데. 그 차량이 다시 나타나면서 슈퍼맨은 척하면서 저희 동생의 상태를 살피고 다시 도망간 겁니다. 봤네. 참 봤네. 아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? 저 사람이 아니야. 하, 너무 화가 나요. 진짜 볼 때마다 화가 나요.